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농업기술연구소 소장 김영희 씨입니다. 평소 이천시 농업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먹거리 중학교에게 관련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을 배려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농업인력 고령화, 영세소농 중심의 농업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 급식, 공공급식 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 소비자는 안심되는 먹거리, 생산자는 생산의 안정화로 먹거리 순환을 만드는 먹거리 종합 전략의 구심점인 푸드 통합 지원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드 플랜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83번째인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이천시는 2018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푸드플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이천시에 도농공합 형태 전반적 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 간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사업의 종합 전략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천시 유전동 의원의 건립 계획인 푸드 통합 지원센터는 농산물을 모아서 선별, 포장, 저장하고 출하하는 기능의 유통시설인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또 농가 레스토랑, 마더 카페, 창업 공간 등 먹거리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공간인 로컬 복합 상생센터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물 부지 확보는 대상 후보지 4곳을 검토한 결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고 이천역을 통해 지역 외 도시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가 용이한 유련동 15-1 1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푸드플랜 사업의 본격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이천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부지 관련, 요즘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설을 반대, 소상공인 피해를 호도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편입에 따른 불만을 소상공인을 매개로 하여 시민을 분열하는 행위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통시설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유전동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옮겨올 정도입니다. 소상공인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기를 모색하는 시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동 15-2대 보호자비 교통센터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보셔가지고 이렇게 협의라도 나눈 적이 있으신지. 현재로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러모아서 하는 주민 간담회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고 중에 주민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사유를 달아서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주민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대회 비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도 우리 이제 같은 부서 내에 있는 다른 과외 직원들한테도 알리지를 못하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도시계 관리 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이제 지금 위치에서 이제 공란 공고를 통해서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공개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진행이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타 지자체를 보면 그 감귤을 재배하는 등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요. 그 고부가치 그 품목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천이 현재 그 먹거리 자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또 그 보고보자 하는 그 품목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소농 고령농의 비율이 너무 높고 이분들이 생산 체계가 유통으로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농산물 이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거래 질서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고부가 가치 농산물이나 대형 규모 있는 전원동 규모의 농산물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제 푸드 플랜을 통한 내용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교 급식, 공공 급식, 회사 급식 뭐 이렇게 해서 공공적으로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 급식 농산물을 지역 생산의 농산물이 좀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급식을 통한 농산물을 100대 농산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면 한 100가지 정도의 국내산 농산물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품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천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그 생산하면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약 한 30가지 정도로다가 추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양파, 감자를 비롯해서 사과, 과수까지 포함하는 것이 한 30여 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자금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플랜 관련하니까 2000시의 푸드플랜 그 관련된 조직력을 가지고 이것이 다 가능하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에는 이제 열대 과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바나나랄지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푸드를 가지고 진행이 되면 이제 생산 그 가공 공장이 물론 이천에 있어야 되겠지만 가공품에 대한 원료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갈 거냐를 가지고 먹거리 위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급식 체계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체계 급식에 묶여져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도 그리고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일반 학교 급식 체계는 이제 무난한데 사실 이제 공공급식이랄지 그 회사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훈련원 이런 이제 급식 체계를 저희 이제 푸드국에서 이제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쪽의 부분은 이제 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소농들이 생산된 물건을 조직화해서 납품해서 그 소농들이 이제 소득을 증가하고 그게 곧 농촌의 활력화하고 활력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이 되는지요. 사실은 이제 국내 로컬 푸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 푸드라는 것 자체를 이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 또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이제 그 운영 주체가 틀린 것도 같이 로컬 푸드라고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천 농협의 로컬 푸드가 굉장히 이제 양적 팽창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이천 로컬 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쌀사랑본부에서 하는 그 테마공원 안에 로컬 푸드 진매장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롯데 아울렛 매장에서 명품반 이것도 이제 로컬 푸드 진매장으로 포함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작지만 이제 부발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영 주체는 좀 틀리지만 개인한테 맡기지만 이런 것도 다 로컬 푸드다,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심점이 어딘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 플랜이 만들어졌을 때, 푸드 플랜이 만들어졌을 때 그 로컬 푸드 직매장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으면 급식 개념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 개념으로 보면 아마 그 이천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한 280농가, 300농가가 좀 빠지게 이제 생산자가 관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 다 합해도 그 이천 농협이 이천 로컬 푸드하고 이제 중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발 농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른 지역들은 이제 어떤 때는 로컬 푸드 농산물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술적인 평가를 했을 때 뭐 600농가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500농가 미만이 되겠다. 그런데 이건 로컬 푸드 농산물만을 이제 가지고 가는 이제 그거다. 다만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급식이다. 급식은 이제 로컬 푸드 농산물을 거의 이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급식은 이건 저장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간다면 지금 로컬 푸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생산자는 로컬 푸드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 이내, 10km까지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 이제 주로 진행이 되고 그 장기 저장이 가능한 과일이랄지 곡류를 가지고 이제 남부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 프랜드에서 급식까지 같이 가게 된다면 이게 요 지역뿐이 아니고 남부 지역까지 같이 생산자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한 데가 이제 완주라는 데서 저희는 이제 보고 또 화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먼저 우리 하고 있는 모델인데 거기에 보면 운반까지도 같이 하는 거로 농산물 수거도 같이 공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깊숙한 영역까지는 이제 내년 후년까지 저희가 2022년도니까 생산자는 이제 물론 이제 30개 주요 작목 외에도 또 이제 조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또 그 천천히 그 대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로컬 푸드 농산물에 나오는 농산물은 사실은 이제 전업 규모의 농산물들은 거의 못 나오고 있다. 몇몇 농가를 빼놓고 그분들은 어디가 됐든 매장 하나에 하루에 뭐 두 박스, 세 박스를 소포점에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안 되고 그분들은 뭐 좀 만 평, 뭐 5천 평 하우스만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쪼개서 로컬 푸드를 위해서 조금씩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확실하게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에 많이 아직 있는 거다라고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그 기업농 규모의 전업농들 이런 분들의 그 생산체계와 유통체계는 기존에 이제 이천시에서 했던 농업 정책 측면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됐었고 앞으로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푸드나 로컬을 가지고 갈 때 아니 급식이나 그 로컬을 가지고 갈 때 이때는 그 친환경 인증 농산물 소농 생산 고령농 생산의 농산물일 거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화해야겠다. 생산량을 예측을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품질 인증과 이걸 병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갖고 와가지고 일반 유통업자가 끼어서 다시 이게 농산물을 수급하는 체계로 간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질서인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반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컬하고 푸드플랜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추정으로 해서 2000 로컬푸드에서 한 300농가 다른 데서 한 300농가 하지만 중복이 돼서 한 500농가 미만이겠지만 이게 이제 그 급식하고 같이 하는 연계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1500명 정도를 예정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게 로컬푸드 매장 한 군데에 한 300명 정도의 생산자가 기존에 이제 얘기가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제 받아와서 로컬푸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제 감이 좀 잡힙니다. 그게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푸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설명을 사실상 갈등이 상당히 어느 곳이나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정부에서 사업을 하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떤 논지를 같이 접목해서 가다 보면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생긴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해 소지의 발단은 이걸 이제 부지 선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고 지금 이천 시내권에는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면 주민 반대는 이제 당연한 걸 겁니다. 이천 시각에도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그래서 이제 부지를 이제 공익성을 가지고 가야 되면 그 이제 그 우리 시장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혼재된 내용 같은데 실제로 이제 푸드플랜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놓으면 결국 먹거리 정책입니다. 소비자한테는 안심하고 또 취약계층한테는 안정적이고 생산자도 또 어떤 뭐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지금 푸드플랜 같이 아니 로컬푸드 같이 나는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내가 갖다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의 차이가 이걸 그 직접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급식으로 나가야 될 거냐 이게 이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로컬푸드는 또 로컬푸드 사업으로 또 따로 이제 단위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농촌 시활력 프로소 사업 저희가 공부해서 한 70억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인 게 이제 이 먹거리 종합 계획이 되는 거고요. 이 먹거리 종합 계획을 그 농림부 사업으로 풀어내면 푸드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은 친환경 인증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는 경기도 광역 급식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천시의 푸드플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갈 거냐는 이제 미래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급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고등학교 급식이 이제 금년도에 새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뭐 지금 시청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이제 급식 뭐 어떤 뭐 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공공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이 있을 거고요. 조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장애인 그
훈련원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제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에 그 군부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거래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질 텐데, 그런 합해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친환경 민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나름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라는 그 품질 인증의 기준을 갖고 간 게 이제 학교 급식 중에서 초등학교 급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외의 것들은, 그 외에 다시 또 늘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범위들은 이천시 인증을, 이천시장 인증으로 가건, 또 친환경 인증, 또 친환경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인증이 있을 거고요. GAP가 있고요. 그리고 G마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특히 그 이천시장 인증제가 그나마도 또 포함이 안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요것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뭐가 있냐면, 농약 안전성 검사가 지금 품질 관련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갖고,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품질 인증을 해나가는 제도는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푸드플랜하고 이게 급식하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0점을 만들려고 그러니,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원에는 전국 유일의 모든 농가가 그 수매를 희망하며 전략 수매에서 건조 가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4만 1천 톤에서 4만 3천 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5만 톤까지 갔던 거고, 최근에 이제 4만 5천 톤 전후에서 이제 농민들 수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냐 되는 거냐면 굉장히 큰 양입니다. 4만 5천 톤이다 이러면, 4만 톤만 잡아도 쌀로 환산하면 3만 70%인데, 2만 8천 톤입니다. 그럼 281을 하루에 10톤씩 팔아야 되는 양이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이 양은 절대 농협별로 봐도 하루에 10톤씩 나가야 되는 양은 적은 게 아니죠. 농협별로 10톤씩 나가야 된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그런데, 이천의 저기 농협 RPC의 조건이, 이게 이제 저장,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가서 보셔면 알겠지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를 수매를 해서, 그리고 건조를 해서 저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이다, 또 우리가 지금 떡할 때 많이 먹는 그 찹쌀이다, 또 다른 뭐 아밀로산이 굉장히 높아서, 아밀로산이 굉장히 높아서 하이암이라는 품종이 굉장히 그 건강식으로, 또 아이들의 또 수험생을 위한 쌀로 지능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려면 이게 저장 가공 시설이 다 구분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가을철도 그렇고 도정 시설도 그렇고, 도정도 한번 도정을 하면 3일 동안 청소를 해야 그 다음 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AB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천시에서 학교급식용 쌀을 이천시 돈을 별도로 줘서 인공유수 이천쌀로 학교급식을 먹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은 별도로다가 민간 단체에서 장홈에서 만들어서 그 공급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급식, 그 학교 급식 추가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자재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니까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경인매일의 유형수 기자입니다. 그 푸드플랜이 지역 생산물을 지역 내 우선 소비가 목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푸드플랜 대상 농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고령 농가와 그 소규모 농가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의 우선 소비가 목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령농가의 고령농가하고 소농들이 참여하는 현황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지역 내 우선 소비의 문제는 이제 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농산물이 생산돼서 서울로 가서 다시 이제 유통을 한다고 이전에 내려오면 유통 비용도 있고 중간 마진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골프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수수료 10%를 제외놓고는 농가가 직접 돈이 나가니 농촌 활력화에도 크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팔면 90만 원이 농가로 직접 들어가서 농촌에 바로 직결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온다면 최소 40% 이상의 마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내 우선 소비의 기준점을 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위해서 고령농가 소농을 이제 우선해서 이제 묶어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농가와 소농의 그 비율이나 현황은 이제 찾아놓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참여시킬 거냐면 이제 그 내년도에 2천만 원 사업을 별도로 이제 저희가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생산자 조직화 사업이라고 이제 국비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30종에서 많은 품목은 30종, 100대 품목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역내 생산을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생산자 조직화를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은 대답하기가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마다 예정 생산량 조사를 하지도 벌써 뭐 제가 알기만 해도 제가 이제 38년 공무원했는데 그 전부터 쭉 유지됐던 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생산량하고 소비자 소비량하고 좀 맞춰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해결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농사 한번 지면 땅을 사고, 어떤 때는 진짜 모탈을 쳐서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도 어떤 때는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서 정말 소득을 좀 많이 올려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갖췄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00평 미만의 과수농가는 조합으로 가입이 안 된다. 맞습니다. 300평 미만은 이게 좀 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과수뿐이 아니라 일반 농사도 우리가 또 이제 농지원부를 만든다든지 저기 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려면 300평 이상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 미만으로 짓는 그 부업농이나 취미농은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금 법으로 만들어낸 사항이어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이제 불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천시 물부족이 없는 이천시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그 기획성 있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집구가 만들어지고 또 마장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또 이제 이쪽 지역도 한강수계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공도 사실은 예년에 없이 좀 많이 파서 오히려 올해는 비가 부족하지 않아서 이거 뭐 대공에 대한 이제 소요가 좀 덜 있었는데 물 부족에 대한 거는 정말 저희 농업실센터 소장이 아니어도 이거는 앞으로 진짜 세심하게 갖춰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답이 좀 됐나 보다. 보충식부터 저 질문을 좀 할게요. 네. 그러면은 300평 미만의 농가, 소농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로컬푸드에 생산된 물품을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받아도 되겠습니까? 로컬푸드하고 일반 농가 가락동 시장 올리는 지금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입니다. 이거는
해서 조금씩 기른 것도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천시에서 이천시민이 만들어낸 건 로컬푸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안전성 담보,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리고 로컬푸드가 내 농산물을 내가 생산한 걸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은 환경운동이고 시민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일정 조건이 되면 300평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로컬푸드에는 충분히 납품이 됐었다.